뉴스 초대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립니다. 반년도 남지 않은 이 세계 대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서북미 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후원회장으로 선임된 이광술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네 굿모닝. 네 자 이 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발족하게 된 동기는요? 뭐 동기는 뭐 얘기가 좀 깁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사실 이것은 그 강원도에 사니까 강원 향후에서 저는 맡아주기를 바랬는데 네. 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모시고 의견도 청취하고 또 지난 저희도 이제 맡아달라는 그 이 배경은 그 이현숙 전 미술협회 회장하고 강원도민회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는 이현숙 회장께서 아마 연초부터 LA에 미주 총 그 후원회 조직에 참여를 몇 번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서북미 조직을 하시는데 강원 향후회보다는 서북미 전체 지역으로 범교포사회 조직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그 미주 총 대표로 일하시는 그 이백만 회장님께서 저희인데 일방적으로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보다는 일단 이거는 동포사회 여론 수집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강원 향후에 그 회장단 뭐 이렇게 간부들 모시고 그리고 전 현지 관심 있는 분들 한 10여 분 모시고 8월 6일 날 의견 수렴한 결과에 결국은 그동안에 한 40년 동보사회 공사한 이광술 회장이 좀 맡아서 서공이 조직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제가 이것도 제가 또 애국단체 연합회 일을 하면서 이것도 애국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21개 전 현직 회장들이 모여서 지난 13일 날 이제 출범 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이제 1차, 2차 모임을 갖고 이광술 네. 회장이 이제 거의 떠받쳐서 후원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후원회를 어떻게 조직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조직은 뭐 제가 지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서북미 5개 주에 그리고 5개 주에는 이제 10개의 한인회가 있죠. 그 한인회 중심으로 전 현직 회장을 지낸 분하고 시애틀 지역에는 뭐 한 100여 개 단체가 있지만 핵심되는 큰 단체 뭐 한인회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뭐 그로스리 협회, 세탁협회 뭐 많은 뭐 충청향후회나 뭐 강원향후회, 호남향후회 모든 걸 총망라해서 가능한 전부 모시고 함께 가는 우리 애국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함께 가는 이런 모임을 갖고 불과 한 5개월 남짓 남았는데 네. 가능한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렵게 지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8년 이상 힘들게 전직 대통령님이나 뭐 이렇게 힘써서 유치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선양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봐서 좋은 그래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살면서 또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조직은 그렇게 5개 주에 네. 현재 이미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전부 조직을 거의 다 됐습니다. 5개 주에 몬테나 아이다호에는 한국인들이 불과 한 100여 명 난사니까 지금 조직을 두 분한테 신청해놓고 복학답을 못 받았고 그렇군요. 오레곤주 알래스카 그리고 워싱턴주 3개 주에는 15개 대도시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이미 지부의 회장을 맡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나도 일하겠다 해서 한 3분, 4분이 신청된 분도 있고 네. 그러면 공동 지부 회장으로 같이 함께 가자 해서 조직은 거의 한 뭐 70, 80%는 조직이 됐습니다. 남은 그렇군요. 조직을 더 확정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한국이 이제 하계올림픽 주최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계올림픽 주최국까지 되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과 이제 월드컵을 주최한 나라는 선진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저도 그걸 이제 좀 차트에 찾아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3개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은 6번째
세계 정말 그 3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다 이루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스포츠의 선진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적 우리 한인들이요.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그 미주 총 그 대표 이백만 회장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해외 우리 해외 동포나 그리고 주류사회 각 나라에서 올림픽에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첫째는 올림픽 참가. 네. 예. 네. 후원금이라는 제도는 사실 이게 국가 뭐 예산 이런 데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후원금으로서는 때도 늦었지만은 뭐 큰 도움이 되겠나. 그렇지만은 큰 금액을 위해서 후원하겠다는 분이 LA에서는 뭐 나오나 봐요. 네. 그분들은 직접 이제 포함을 작성해서 연결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우리 서북미에서는 뭐 각 사회단체에서 또 연말 다오면 많은 또 후원금도 모으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서북미 지역의 5개 주에서도 많은 동포분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하자는 거. 그게 네. 그리고 알리자는 거. 미주류사에 많이 알려서 우리 한국인보다도 외국인분들이 더 많이 가주는 것이 한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동계올림픽의 인기가 높으니까 이 기회에 네. 이제 평창을 알리는 것은 우리 한인들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신임 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신임 회장으로서의 포부와 또 우리 한인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서북미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은 뭐 세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지난 연말부터 뭐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 어려운 전국에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잘 준비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좌우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해외에서는 애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애국하는 길이니까 애국심을 갖는 길에 우리 이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인데 벌써 신청 들어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청 방법이라는 게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한 게 정부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고 이 방송 들은 모든 분들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개최되는 2018년 그 2월 8일입니까? 네, 2월 9일입니까?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25일까지요. 네. 이 기간에 우리 동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로 주위에 이웃에 교회에 많은 주류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홍보위원이 돼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간절한 부탁입니다. 네, 우리 한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들이 모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큰일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부탁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조직된 분 위에도 네. 아, 나도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이제 팜플렛이 나오면 팜플렛을 각 대회나 우리 뭐 H마시나 많은 그 활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 해야 되니까 많은 그 준비원들이 필요합니다. 홍보위원들이 참고하실 분은 우리 많은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그 사무총장이 그 백정선 방향회에서 임원으로 계시는 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데 연락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영입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